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줄넘기를 통해서 심폐 지구력이 향상된다고 배웠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심폐 지구력이란 뭘까? 어?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그 기억나는 사람 누가 말해 볼래? 선생님, 저요. 오. 사빈이? 사빈이가 웬일이야? 말해봐. 네, 줄넘기를 통해서 심폐 지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얘기할게. 에휴, 자, 심폐 지구력이 뭐냐면? 저요, 저요. 뭐 또, 다빈이? 지구력의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지구가 그 지구 뜻이 아니라, 우리 사는 지구가 아니라 오래 견디는 힘, 그 의미의 지구잖아. 야, 왜 저래? 몰라. 선생님, 저요! 저요! 질문이요! 아, 정자린! 왜 그래?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어? 너 뭐 공부하기 싫어서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라뇨. 전교 1등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너 내일 캠프도 가지 말고 학교 남아서 공부해. 너 혼자. 네, 알겠어요.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공부가 인생의 전부니까요. 미안해. 지금 몇 시더라? 야, 3호, 지금 몇 시니? 4시. 오디션 갈 시간인데 이호가 잘하고 있겠지? 3호,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와. 알았어, 내 것도 사도 되지? 좋아, 대신 내 것만 생크림 추가야. 시사! 아, 너무 좋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천둥초등학교 5학년 정다빈입니다. 오, 아주 이쁘게 생긴 친구네. 얼굴보다 연기로 인정받는 정다빈이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준비한 연기 한번 볼까? 민소희! 널 용서하지 않겠어. 넌 내 손에 끝장낼 거야, 끝장낼 거라고! 그만, 그만. 아, 네. 그 아역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독한 연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물 연기 좀 볼 수 있을까? 한 뼘, 두 뼘. 난 오빠 널 이렇게 기억할 거야. 그런데 오빠 넌 날 왜 이렇게 속였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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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뭐야 당신이 뭐야. 제발 너 내버려 두지 마. 다빈아, 왜 그래? 보관실 갈까?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방해하지 마, 집중이 안 되잖아. 야, 너 정답은 맞아? 다빈아, 내가 누구야? 정인서, 됐지? 나 이번에 쪽지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건드리지 말아줄래? 그렇다고 책상에 이렇게 쓰면 어떡해. 신경 끄세요. 다빈이 많이 아픈가 봐. 노는 것도 좀 지겹네. 3호, 지금 학교 끝났어? 응, 끝난 시간이야. 그럼 학교 끝났으니까 다들 아지트로 가겠네. 이제부터 친구들이랑 놀아볼까? 놀아볼까? 잠깐, 네가 왜 가? 왜? 나도 가야지. 일단 넌 팝콘 과자랑 사탕 좀 사와. 그리고 문방구 들려서 준비물도 좀 사오고. 아, 다녀오는 길에 1호한테 들려서 학원 잘 갔는지도 좀 확인해주고. 알았지? 그걸 나 혼자 다 하라고? 그럼 내가 할까? 까불면 확 떼버린다. 누가 뭐래? 가면 되잖아. 여보세요? 매니저 오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요?
감독님 엄청 화나셨어.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뭐야 뭐야 뭐야를 불렀다고요? 이제 다시 연기할 생각도 하지 말래. 어떡할 거야? 아 정말. 어? 종다빈 너 괜찮아? 너 벌써 왔어? 뭔 소리야? 너 쪽지 시험 때 책상에 쓴 거 보다가 교무실에 불려갔잖아. 너 안 혼났어? 뭐라고? 너 화장실에도 낙서하다 들켰잖아. 뭐? 정말? 아우 이것들은 정말. 야 사모 너 얼른 가서 일리어 좀 잡아와. 나 지금 바쁘니까 끊어. 뭐? 야 사모! 야 정답이! 나 이번에 너랑 짝돼서 너무 좋아. 그래? 순찬아, 나 너랑 짝대고 처음으로 비밀 얘기할 게 있는데. 뭔데? 나 너랑 안 떨어지고 매일 붙어 다니고 싶어. 24시간 매일. 어?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정답인, 너 좀 이상하다. 왜 그래? 왜 그러긴. 좋아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만두지 못해? 다빈아! 승찬이한테서 당장 떨어져! 싫어! 승찬아, 쟤 가짜야! 좀 붙잡아! 아니야, 승찬아! 쟤가 가짜야! 아니야, 쟤가 가짜야, 승찬아! 난 다빈이라고!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얼른 쟤 좀 붙잡아! 아니야, 쟤가 가짜야! 날 믿어, 승찬아! 승찬아! 왜 이래, 승찬아!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고마워, 승찬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승찬, 정다빈! 어떻게 된 거야? 다빈, 너 괜찮아? 몰라, 몰라. 아, 다빈아, 너 걱정 많이 했어. 이제 어떻게 된 건 얘기 좀 해봐. 그래, 모여봐.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힘들어. 그래, 수고했어. 일로 좀 와서 쉬어. 뭐지?